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오늘 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에 대해서 카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앞에 있는 4개의 번호 중에 느낌이 오는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오늘은 좀 이해하시기 쉽게끔 미리 질문을 한 12개쯤 준비했어요. 리딩하면서 질문하면서 카드에서 대답을 얻는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 고르셨으면 카드 해석 시작할게요. 1번 카드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드가 좀 많죠?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은 그 당신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당신의 어떤 점을 좋아할까를 봤을 때는 순수한 면이 있으신가 봐요. 질문자님께 뭔가 꾸미지 않는 성격, 그리고 이성관계, 연애를 하실 때 그 사람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진실된 느낌, 그리고 약간의 헌신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사람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 어떤 점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지를 봤을 때는 질문자님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솔직하시대요.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성격, 다정한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질문자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질문자님에 대해서 요즘 긍정적인 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고 현재는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이 카드는 어떤 힐링, 상처의 치유,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상태는 약간 그래도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상태, 그런데 질문자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이라고 느끼고 계신데요. 그리고 현재는 마음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시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좀 지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좀 보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분께서는 지금 안 돼도 좋으니까 그래도 좀 도전해보고 싶다, 질문자님에게 대시를 해보고 싶다,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를 봤을 때 이미 질문자님께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실 것 같아요. 특히 질문자님의 도움을 줬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이미지가, 그 상대분의 이미지가 뭔가 가시가 많아서 접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같이 보이는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자님을 만나거나 얘기를 하거나 통화를 할 때에는 항상 시간이 많대요. 질문자님에게 내줄 시간이 정말 많아 보이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카드를 봤을 때는요.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누군가에게, 그 상대분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면 어떤 점이 좀 달라질까를 보면 질문자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시면 속기가 쉽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분이 먼저 마음을 질문자님에게 전달하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일단 기다리고 계시다가 상대분께서 먼저 질문자님에게 대시하는 그 순간을 좀 기다려봤다가 제안이 왔을 때 그때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 가장 베스트,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뭔가를 봤을 때 스트레스나 어떤 불안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낮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멘탈이 굉장히 강인하고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분이 갖고 있는 면 중에 이런 면은 조금 보통 혹은 보통 이하가 아닐까 싶은 면을 보면 현재에 무관심한 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자꾸 미래, 먼 미래를 바라보는 성격,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면도 조금 있고 조만간 정말 물리적으로 질문자님과 거리가 좀 멀어지는 분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께서 그 상대분의 호감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그 상대분께서 원래 갖고 계신 성격이 남들에게는 좀 까칠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대시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 그런 것에 좀 무감각한 분이신데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무장해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질문자님에게는 부드러운 면 그리고 약간 허당 같은 면도 보일 거예요. 그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이분의 호감을 좀 느끼시게 되실 거고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까를 봤을 때는 이 카드는 어떻게 보면 달이 보름달 카드인데요.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진 카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성의 카드, 그래서 이분과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고 확실히 이 상대분께서 질문자님께 대시를 하신다면 그건 정말 확실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과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를 봤을 때는 뭔가 독특한 느낌을 갖고 있는 커플 혹은 되게 두 분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묘하게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뭔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주변 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어울리는 느낌을 받는 그런 한 쌍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는 조금 이성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지금은 질문자님께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차분하고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것,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것, 급하게 마음먹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느낌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질문자님을 봤을 때 어떤 면을 특별하게 봤길래 질문자님을 마음을 두고 있는 건지 그 카드를 봤을 때는 질문자님이 좀 친근감 있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고 누군가가 이제 이성들이 접근하기에도 정말 성격이 좋아서 되게 벽을 치고 있는 느낌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험이 좀 있어 보이는 분 같으시다. 그래서 그 상대분께서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람이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필요한 위로, 내가 필요한 말, 그런 것들을 질문자님께서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과 질문자님이 뭔가 이제 관계, 어떤 좀 잘 풀리는 그런 연인 관계가 되신다면 두 분에게 오는 효과, 장점 카드를 봤을 때는 일단은 자극적인 느낌은 없어요. 두 분이 서로 뭐 정말 피 터지게 싸운다든지 아니면 정말 같이 있으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롭고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안정되게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단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장기적인 연애가 가능하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스케일이 조금 커지는 느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대분과 연애를 시작하시게 되시면 뭔가 욕심,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전에는 이 정도의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원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좋은 거, 좀 더 비싼 거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서로에게 좀 같이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계시면 경제적으로 풍요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스케일이 커진다. 욕심도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그 상대분이 질문자님의 어떤 점을 좋아하길래 그리고 현재는 어떤 점이 더 좋아지고 있는지를 봤을 때는 우선 질문자님의 어떤 장미 같은 매력 그런 점에 끌린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접근하기에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쉽게 접근하면 가시에 찔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묘하게 끌리는 느낌?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착하고 순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런데 뭔가 내가 이용당하는 느낌도 있는데 뭔가 매력 있는? 그래서 좀 겉으로는 좀 강해 보이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좀 여린 면이 있으신 분 같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점이 좋아지고 있냐면 어떤 좀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 같아요, 질문자님께서. 그래서 혼자 이제 힘든 일이 있거나 혹은 좀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더라도 혼자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 독립적인 모습, 그러면서도 좀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방어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뭔가 신경 쓰이는 느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상대분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일까를 보면 일단은 인생에 설렘이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그 상대분도 정말 외로운 상태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를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질문자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다른 경쟁자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질문자님에게 확 다가가거나 접근하거나 대시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체 어떤 누구를 말하는 걸까를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철저하게 마음을 숨기고 있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좀 무심하게 행동하거나 무심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일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감정을 잘 숨기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임자가 있는 사람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질문자님께서 그 상대분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면 뭐가 달라질까를 봤을 때는 우선 질문자님께서 그 상대가 괜찮아 보이는 순간 다른 상대분들도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을 확률이 좀 있대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조금 그분이 괜찮아 보이고 그분도 질문자님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셨다면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향의 사람에게도 무난하게 느껴질 만한 매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상대분이. 그래서 좀 인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좀 질문자님께서 이분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질문자님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좀 전혀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 꼭 안 좋은 쪽이 아니더라도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뭔지 봤을 때는 일단 이분께서는 이 상대분께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협상도 능하시고 설득도 잘하시고 뭔가 이제 연애를 하실 때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또 써야 되잖아요. 혹은 그만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굳이 막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다투시거나 혹은 연애를 할 때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가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사람의 성격 중에 보통 혹은 보통 이하의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이 상대분께서 천진난만하고 긍정적인 성격은 좋은 부분인데 기분에 따라서 좀 영향이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기분이 좋을 때는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도 잘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를 내는데 반면에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좀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조금 위축됐거나 했을 때는 멘탈이 조금 약한 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분의 호감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 상대분의 호감을 질문자님이 뭘 보고 알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이 상대분께서는 좀 무심한 성격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지를 남기거나 헛된 희망을 주실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사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혹은 좀 만날 기회, 둘이 있을 기회를 만든다거나 하면 이분은 절대 뭐 친구 사이나 뭐 일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린라이트에 가까운 쪽으로 보셔도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분과 질문자님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될까를 봤을 때는 약간의 어려움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애를 일단 시작을 하시면 두 분 다 지금 갖고 계시는 것 중에 좀 버려야 할 게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뭔가 두 분 관계를 봤을 때는 진전은 있어 보여요. 두 분은 잘 되실 분인데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좀 부담도 있고 좀 스트레스도 좀 받게 되실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이나 뭐 주변 사람들 때문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뭔가 두 분 다 부담되는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인들은 이 질문자님과 상대분의 관계를 어떻게 볼까를 봤을 때는 타인들이 봤을 때는 두 사람은 당연히 되게 잘 맞고 되게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두 분의 관계를 아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두 분 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굳이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뭐 간섭을 하지 않아도 아, 이 두 사람은 현명하니까 이 두 사람은 강인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야 이렇게 보이는 두 분이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로도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관계의 두 분이 같이 계시면 뭐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타인들이 봤을 때는 좀 이제 당연히 단단해 보이고 당연히 잘될 평화롭게 흘러갈 그런 커플로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상대분은 도대체 질문자님의 어떤 부분에 특별한 매력을 느꼈을까를 보면 우선 질문자님께서 연애에 있어서 조급한 부분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는 그런 면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자님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애를 갈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좀 이성들이 봤을 때 인기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도 본인 할 거 다 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멘탈도 튼튼하고 그래서 이 상대분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 뭔가 연애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조건 있잖아요. 그런 뭐 외적인 조건이나 마음 뭐 이런저런 조건을 이미 질문자님께서 다 갖고 있다. 이미 내가 원하는 걸 다 갖고 있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분께서 잘 되신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까?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이두 분께서 연애를 하시면 좀 독립적인 연애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의 시간,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주는 그런 어른의 연애, 좀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풍요롭고 나의 자기 개발에 집중하기도 더 좋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믿으면서 불안하지도 않고 각자가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그 상대분은 질문자님의 어떤 점을 좋아할까를 봤을 때는 질문자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고 세심한 사람 같대요. 그래서 큰 그림을 뭉뚱그려서 보기보다는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도 잘 보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독특한 질문자님만의 개성, 그런 쪽에서 매력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점이 더 좋아지고 있는가, 질문자님의 어떤 점에 더 끌리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뭔가 질문자님 혼자 해결하지 못할 일 같은데 어떻게든 끝까지 잡고 있고 꾸역꾸역이라도 해내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분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 가능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 지금 그 상대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를 봤을 때는 뭔가 지금 기대감이 느껴지는 상태예요. 뭔가 질문자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보이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무작정 질문자님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지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함부로 시도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태 같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 무작정 접근하기보다는 좀 기다리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분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카드를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 같아요. 직장으로 치면요, 관리 직급이나 혹은 팀장급의 사람이실 수가 있고 일단 질문자님보다는 연장자이실 것 같아요. 혹은 질문자님보다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질문자님께서 만약 그분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면 뭐가 달라질까를 봤을 때는 뭔가 이 상대분이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뭐 친해지기 쉽고 다가가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지만 내면에 차가운 면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께 만약에 접근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스킬이 필요한 상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100% 표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 상대분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질문자님께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분의 장점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장점을 봤을 때는 우선 성공과 금전적인 여유, 그런 것에서 오는 관대한 성격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뭔가 돈의 흐름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정이 조금 여유로운 편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그 사람의 성격 중에서 보통 혹은 보통 이하의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집이 좀 있고 냉정한 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반응,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의 애정 표현에 대해서 100%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호감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질문자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질문자님에 대한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그린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카드는 어떤 집중 그리고 기억 그런 카드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분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면 티가 좀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바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될까를 봤을 때는 우선 질문자님께서 그 사람의 그 상대분의 대시를 받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이 좀 많아 보여요. 뭔가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놓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타인들은 그분과 질문자님의 관계를 어떻게 볼까를 봤을 때는 어떤 되게 유쾌한 관계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오히려 좀 기분이 좋아지는 지켜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시간도 빠르게 흐르고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한 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약간 우울감 혹은 좀 침체되는 느낌 그런 것들을 없애주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는 우선 받아들임 그리고 감사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분께서 질문자님에게 마음을 보여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시고 나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받아들여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대분은 질문자님을 봤을 때 어떤 면을 그렇게 특별하게 보길래 질문자님이어야만 하는 걸까를 봤을 때는 질문자님이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고 우선은 열심히 사시는 분 같대요. 그래서 그냥 내면만 그렇게 성실한 게 아니라 겉모습을 봤을 때도 굉장히 자기관리도 잘하시는 것 같고 뭔가 사람이 정돈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두 분이 잘 되셨을 때 일어날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는 어떤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동안 사회적인 어떤 제약 혹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살아왔다면 이분과의 교제로 인해서 서로가 자신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나의 뭐 힘든 것, 내가 제일 힘들고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나의 이익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카드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4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그 상대분께서는 질문자님의 어떤 점을 특히 더 좋아할까를 봤을 때는 우선 질문자님께서 굉장히 인내심이 강해 보이고 묵묵히 자기만의 성과를 내는 모습 그런 모습이 멋져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누가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렇다면 현재는 질문자님의 어떤 매력에 더 끌리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역시 질문자님이 굉장히 성숙된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 같대요. 그래서 경험이 많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질문자님이 굉장히 영리하고 두뇌 회전도 빨라 보이는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뭔가 말씀도 잘하시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를 봤을 때는 지금 뭔가 갈증이 심한 상태로 보여요. 그 상대분은 뭔가 일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어서 지금은 누군가의 애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연애를 좀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질문자님의 마음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략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굉장히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인 연애를 하시는 분, 그리고 멘탈도 강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를 봤을 때는 이미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 그런데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질문자님께서 좋아하면 안 되는 관계의 사람이실 수도 있고, 혹은 예전에 헤어진 연인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대에게 질문자님께서 한 발짝 더 다가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질문자님께서는 이 상대분에게 휘말리기 쉬운 상태에 놓여져 있으세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평소에 상태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 하지 않았을 생각들을 이 상대방 때문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상대방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 어떤 면이 가장 매력이 있고 어떤 면이 좀 보통 이하인가를 봤을 때는 우선 가장 매력 있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부분은 이 상대분은 굉장히 쿨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못 이룬 일, 자기가 못할 것 같은 일에 미련을 두지 않고 더 좋은 방향을 찾아 나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형적으로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좀 그저 그런 점수를 줄수 있는 부분은 쉽게 타고 쉽게 꺼지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불 붙으면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식을 때는 또 눈에 보일 정도로 확 식는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분의 호감을 질문자님께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땐, 우선 이 상대분께서는 정말 이제 내가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조건 없이 잘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연애할 때는 바라는 거 없이 퍼주고 뭐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레고 풋풋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신다면 그건 정말 그린라이트일 확률이 크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과거의 느낌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과거의 연인이 만약에 정리가 안 되셨다면 과거의 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과거의 느낌이 좀 있는 카드가 있네요. 어쨌든 그러면 그 상대분과 질문자님과의 다음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까를 봤을 때는 그 상대분 지금 마음에 두고 생각이 나는 그런 상대분 과 질문자님이 교제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겠고, 그 사람과 만약에 잘 된다면 질문자님의 마음이 조금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뭔가 마음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에도 조건적으로 나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변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그 상대분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보면 좀 주변 사람들이 엮인 관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대분과 질문자님과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아는 사이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카드를 봤을 때좀 오지랖 혹은 참견? 이런 카드가 있어요. 좀 오지랖이나 참견 주변 사람들로부터 휘둘릴 수 있다. 그런 면이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를 봤을 때 우선은 좀
상대분에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그 상대의 눈에 띄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사람에게 자주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조금 마음을 좀 덜 주는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좀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변에 방해하고 있는 사람,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동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질문자님이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봤길래 질문자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를 보면, 질문자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멘탈도 강하고 승부욕도 있고 모험심도 강한 사람 같대요. 그래서 뭔가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 되게 타고난 능력이 있는 듯한 느낌?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이 따라잡으려고 해도 저 사람은 좀 독보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문자님이 계신 분야에서 질문자님이 잘하는 그 일을 정말 누가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의 재능, 빛나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같다. 그 면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과 질문자님이 만약에 이제 연인이 되신다면 시너지 효과로 어떤 게 있을까, 시너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를 봤을 때는, 두 분 다 만약에 연애를 하신다면 두 분 다 모두 양 당사자 모두 각자의 성적인 매력, 그런 매력이 극대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가 좀 잘 된다면 다른 이성이 봤을 때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서로의 이성적인 매력이 올라가는 그런 관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계셨을 때 유독 더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이성적인 매력도 극대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